오늘 장 마감 전략 세워봐야 되겠죠.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동안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이데일 리온 서영원 전문가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 일단 상승 탄력이 약간씩 줄어들고 있는데 오늘 시장 어떻게 마무리하면 좋을까요? 맞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에서 우리나라 시장은 그래도 최근 강하게 상승을 해주면서 좋은 흐름들을 보여줬는데 오늘은 이제 조금 저항대에 좀 맞는 모습들도 한편으로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린다라면 우리가 OPEC 플러스 회의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우디가 러시아와 함께 좀 감산을 추가로 좀 발표를 했기 때문에 국제 유가가 강하게 좀 급등을 했고 그 점은 뭐 우리나라 시장이 좀 부담으로 좀 작용을 하는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매크로적인 부분에서는 이 유가의 상승이 인플레이션을 다시 자극할 수 있다라는 우려감들이 조금 좀 반영되는 모습이라고 판단이 되고 장기간에 좀 노이즈로 좀 작용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전반적으로 업종별 흐름들을 살펴보면 최근 시장을 이끌었던 반도체 섹터와 2차전지 섹터들, 특히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들이 상위 실현 매물이 좀 나오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특히 코스닥에서는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LNF가 상위 실현 매물을 좀 내놓으면서 코스닥의 탄력도가 좀 떨어지는 모습들이 나타나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외국인 수급들이 코스피 쪽에서는 SK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한 반도체 쪽의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이 시장에서 좀 부담으로 작용하는 모습입니다. 반면에 2차전지 종목들의 차익실현 매물과 함께 또 바이오주들이 오랜만에 좀 상승을 해주는 모습인데요. 바이오주들 같은 경우에는 상승 전환이 되고 있다라는 점에서는 상당히 좀 긍정적이지만 여전히 좀 외바닥을 형성하고 움직이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추세 전환을 우리가 기대하기에는 이른 감이 있다라는 점에서 다소 좀 아쉬운 점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하지만 최근 코스닥 쪽에서 좀 좋은 얘기가 들려오고 있는 부분인데요. 최근 코스닥의 거래 대금 자체가 코스피를 뛰어넘을 정도의 좀 거래 대금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업종별로 순환매는 좀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부분이니까요. 제가 이번 주 전략 말씀드렸을 때처럼 결국에는 시장은 좀 박스권 장세에서 업종 순환매를 좀 노려보시는 전략들로 가져가 보는 게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스권 장세에서 저희 순환매 관련된 업종이나 종목들 잘 선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내일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